김홍국, 새 인생 살겠습니다. 가수 김홍국이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홍국은 8일 이데일리에 무혐의를 받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대중과 팬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믿어줘서 고맙다. 모질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나마 무혐의가 나와 감사하다며 나 역시 많이 지치고 힘들다. 그동안 매일같이 기도했다. 이제 명예를 회복하여 새 인생을 살면서 가족과 팬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홍국은 이어 이번 무혐의를 계기로 대한가수협회 선후배분들이 그동안의 무리에 대해 용서해 주셨으면 한다며 당분간은 봉사로 자숙하려고 한다. 무혐의라고 해서 곧바로 방송에 나갈 마음은 없다. 일단은 러시아 월드컵 응원을 계획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홍국에 대한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6년에 김홍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김홍국을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와 김홍국을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국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으며 2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A씨의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